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마인크래프트 영상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 맵이 대충 어딘지 아세요? 바로 저희 마인크래프트 가족사랑극을 항상 찍는 그런 맵이랍니다. 요즘에 한 2주 정도 마인크래프트 영상을 안 올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대충 5년 정도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영상을 매일매일 업로드 했던 것 같아요. 마인크래프트 사랑극으로 특히 이제 멤버분들의 휴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멤버분들이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혼자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인크래프트 가족 사랑극 맵을 한번 리뷰해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족사랑극 때 항상 배경으로 봤었는데 세세하게는 보진 못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집과 이 주변 배경을 누가 지었고 어떻게 생겼는지 좀 자세히는 좀 볼게요. 맨날 제가 여기서 이렇게 걸어오죠. 퇴근했다 아빠 왔다 하고서 맨날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단미원님과 우리 딸, 우리 아들 리아와 요루루가 저를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여기는 맨날 이제 단미호 엄마 역할이 여기서 맨날 요리하고 여기서 아침 식사하고 하여튼 추억이 되게 많은 맵이에요. 거의 대충 5년 동안 여기서 상황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익숙할 거랍니다. 여기는 세탁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빨래하는 곳, 여기는 뭐 창고고요. 창고구. 이 맥과 이 디자인은 요루루가 이 내부 인테리어는 다 꾸몄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 맵은 해외에서 가져온 맵이에요. 원래 이렇게 생긴 집은 아닌데 대충 이런 모양의 가지고 있던 해외 맵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다 인테리어하고 다 꾸며서 사항극으로 쓰고 있답니다. 쭉쭉쭉 올라가면은 2층에 이제 담미호와 요루루의 안방이 나옵니다. 여기서 엄마 아빠가 맨날 여기서 자고 맨날 이제 담미호님이랑 저랑 이렇게 여보 자기야 하면서 부르는데 저희는 뭐 실제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 이 역할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연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탁방, 그리고 여기는 목욕하는 곳이죠. 여기서 이제 아이들과 목욕했어요 뭐 이런 영상도 많이 찍었던 것 같고 되게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그런 상황극도 여기서 많이 찍었던 것 같아. 여기는 이제 김리아 방인데 살짝 상황극 때문에 살짝 부셔졌어. 원래 여기에 컴퓨터가 있고요. 맨날 여기서 김리아가 컴퓨터 게임하죠. 여기서 맨날 게임하고 김리아가 맨날 여기서 자죠. 여기서 맨날 자는 곳이고 김리아 옷장이에요. 근데 되게 여성스러운 옷이 많네. 자 경치는 이렇습니다. 야 테라스가 참 좋아. 경치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딸 요루루 방이에요. 자 원래 요루루랑 김리아랑 같은 방에 있다가 이제 서로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각 방을 쓰게 되는 뭐 그런 설정이긴 한데 요루루가 여기서 맨날 눕고요. 이렇게 경치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집 소개는 이렇게 좀 마무리할게요. 자 따뜻하죠 집이. 여기서 정말 많은 상황극과 많은 에피소드가 나와서 정말 감사한 맵이죠. 자 그럼 다른 것도 살펴볼게요. 맞은편에 원래 쥐라이몽 집이 있었는데 쥐라이몽이 이제 실제로는 이제 군대를 가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작은 집을 하나 요루루가 또 지었고요. 여기 요루루가 또 지은 상가인데요. 여기는 빵집, 여기는 이제 미용실이죠. 미용실 디테일하게 잘 지었어. 그쵸 요루루가. 와 이렇게 머리 감는 것도 디테일하게 잘 돼 있네요. 상극하기 참 좋은 맵이에요. 그리고 기환 PC방이 있는데 기환, 왜 기환 PC방이냐, 제 본명이 엄기환입니다. 그래서 기환 PC예요. 이 내부 인테리어는 김리아가 있습니다. 김리아가 PC방처럼 최대한 꾸며보겠다고 리그 오브 레전드 메이플스토리 이렇게 이미지도 붙였고요. 진짜 실제로 이렇게 PC방처럼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여기는 코인 노래방이에요. 코잉 노래방. 자, 이렇게 진짜 코잉 노래방 실제 내부랑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했죠. 자, 여기는 요즘에 안 쓰는데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유치원 맵이고요. 이렇게 내부 뭐 해바라기 반처럼 꾸몄답니다. 여기는 장례식장. 이렇게 슬픈 상황을 찍을 때 또 장례식장에 빠질 수 없잖아요. 장례식장. 옛날에 잉여맨이 죽은 뭐 그런 상황을 했나봐요. 잉여맨의 영정사진 있네요. 아, 이거 불길해. 지워 지워. 여기는 아이와이 휘트니스라고 해서 헬스장이고요. 요루루가 지었습니다. 요루루가 요즘에 헬스장을 좀 다녀서 자기가 다니는 헬스장처럼 똑같이 만들었다고 해요. 또 여기는 이제 요루루가 지은 작은 아파트. 여기서 도둑 가족들 집으로 나와요. 이 집이. 그리고 여기에 셀프 빨래방이 있습니다. 빨래방처럼 똑같이 지었어. 요루루님이 지었고, 그 다음에 잉여맨이 다니는 회사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잉여 상사라는 곳인데, 잉여맨이 다니는 회사예요. 여기가 디테일하게 잘 만든 모습. 그리고 여기는 김밥 천국 말고 김밥 지옥이 있습니다. 외부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해요. 실제로 있을 것 같은. 그쵸? 메뉴판 봐. 디테일이 굉장합니다. 네, 여기서 옛날에 상황극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경찰서. 그래, 경찰서도 한번 보여주자. 경찰서고요. 이렇게 아주 쓰고 있죠. 경찰서. 상황극에서 많이 봤을 거야. 그리고 CU. 여기서 이제 뭐 많은 상황극을 했죠. 여기 진짜 실제처럼 편의점도 꾸미려고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아, 여기 있다. 이게 쥐늑대 집인데 옛날에 쥐라이몽이 군대 가면서 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세이브 하려고 여기다가 살짝 숨겨놨습니다. 추억이 맞죠. 여기가 바로 쥐늑대의 집입니다. 그리고 은행입니다. 은행이 있고요. 아, 잘 지었다. 진짜 노력이 보입니다. 노력이 보여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바로 이제 감옥 왕, 그리고 뭐 도둑 가족이 찍었던 바로 잉여 교도소가 나옵니다. 이거는 단미호님이 시간 나실 때 지었고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뭐 취조실도 있고, 그리고 여기 뭐 독방도 있고 샤워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와 비슷하게 교도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모습이 보이네요. 단미호님이 고생하셨다 짓느라. 자, 어쨌든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 멤버분들 많이 힘드실텐데 푹 쉬시고 같이 또 마인크래프트 상황극 열심히 촬영해봅시다. 자,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 저희는 아니죠, 저는 이만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Okay.